삼성 NX124 렌즈는 아이펑션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이펑션 기능은 렌즈에 탑재되어 있는 아이펑션 버튼을 통해서 카메라 바디의 조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삼성의 좀 특화된 기능인데요. 아이펑션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기능들이 차례로 동작을 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항목이 이동을 하고요. 변경시키고자 하는 기능이 있을 때에는 초점링을 돌리는 것으로 해당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바디에서 일일이 이제 해당 기능을 설정하는 것보다 좀더 최적화돼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바디의 메뉴에 와서 이용하는 것보다 좀더 쾌적한 사용성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펑션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NX20의 경우에는 커스텀 2번에서 아이펑션 선택 메뉴를 진입해 보겠습니다.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노출 보정, 감도, 화이트밸런스, 아이줌 7개 항목이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촬영 모드에 따라서 뭐 셔터 스피드가 설정을 할수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감도 같은 부분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활성화시키고 필요가 없을 경우는 해제시키면 됩니다. 지금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보정을 빼고 감도 이세 가지 항목만을 적용을 해서 다시 아이펑션 메뉴로 들어가 보면은 딱세 가지 항목만 활성화되죠. 좀더 간단하게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만 쓸 수도 있고 이것까지의 모든 기능을 적용시켜서 아이펑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번외로 삼성 바디에는 지금 DMF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DMF를 설정을 시켜놓게 되면은 물리 FTM은 아니지만 AF를 촬영한 상황에서도 초점링을 돌려서 바로 MF 사용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때문에 렌즈 자체에 풀타임 메뉴 포커스가 굳이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기능을 설정하거나 또는 해제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최적화된 사용성을 렌즈를 AF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